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둔 부모들은 제일 민감한 게 성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뭐 그렇게 성적에 그러나 싶은데도 엄마들은 성적표에 따라서 기분이 업앤다운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그 각자 주신 은사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좀 자유할 필요가 있는 게 공부머리 가지고 있는 네. 자녀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고 네. 좀 공부 못하는 아이는 네. 다른 쪽에 또 잘하는 게 있을 그럼요, 테니까 그럼요. 그 은사를 발견해서 네. 그거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부가 공부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분 모셨으니까 좀 단추 너무 꽉 매셨던 거 하나 끊으시고 여유롭게 저희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전 오페라와 현대 드라마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 오페라마. 이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킨 주인공은 워너뮤직 코리아 이사 바리톤 정경인데요. 과거 공부 못하고 꿈도 없던 학생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며 예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성악가 정경 이사를 만나보시죠. 예, 워너뮤직코리아의 상임이사로 계시는 바리톤 정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목소리. 일단 인사할 때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노래하시는 분인가 봐요. 이렇게 먼저 질문 들어올 것 같아요. 네. 그 노래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네. 예, 보통은 다 운동선수로 알아서. 아, 체격으로 보고. 체격제. 네. 목소리 좋은 운동선수로 알아서 음악가이고 싶습니다. 근데 네. 하시는 일이 엄청 요새 뭐라 그러더라? 그 프로 앤 잡너?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뭐 하세요, 일단? 아,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거죠. 아니죠. 여러 군데서 뭐 원하는 거죠. 아, 네. 네. 일단 EBS에서 예?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이라는 라디오 네.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씩 생방송으로 네. 2시간. 예, 진행하고 있고요. 네. 한국경제 아르트 TV에서 뉴스 앵커도 하나 어머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워너뮤직 말씀하신 예? 코리아에서 예. 클래식 신사업 예술경영부 예. 상임 이사이자 아티스트 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예. 제 모교인데 예. 거기서 이제 박사과정 주임 교수로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성악가로 활동하고 예. 또 이제 책도 쓰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이세요?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죠, 사람이? 아닙니다. 몸이 두 개라도 네.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도와주시는 네. 훌륭한 그 인재 스태프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예 가능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끝에서 끝 일산까지 가셔야 되고 맞습니다. 경희대도 저쪽 끝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위에 하루 기름값만 맞습니다. 하루에 한 예. 150km 가까이 이동을 하죠.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근데 EBS 라디오 프로그램은 벌써 1000회가 넘었다고 맞습니다. 지금 횟수로 4년 차고요. 장수 프로그램인데 네. 인기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하면 네. 어렵고 지루하고 무겁고 이런 인식이 네. 있잖아요. 자기 좋은 노래. 예,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철이 덜 들다 보니까 네. 좀 즐겁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전국의 예술고등학교 네. 중에 1, 2등을 선발해서 어린 예술가 코너 소개하는 코너가 있고요. 네.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피아니스트와 함께 저랑 네? 대담하는 코너 제가 라이브도 부르기도 하고 수요일은 이제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우리나라 출신의 대가 예술가분들 그래서 벌써 출연하신 분이 200분이 넘어요. 그래서 인터뷰하고
하고 있고 예? 목요일은 EBS 전속 성우분들과 함께 오페라를 같이 연기합니다. 아 좋다. 예, 세 분이 같이 저까지 네 명이죠. 연기를 하고 또 금요일도 예? 이제 음악평론가 선생님과 함께 예? 아티스트 한 명씩 또 조명하고 예.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음악을 많이 듣고 이렇게 일주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럼 우와. 클래식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주 팬들이시겠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이 들으면 30만 명, 네. 적게 들으면 10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클래식 매니아 분들보다도 예. 클래식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듣고 예. 공연장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클래식계의 백종원이라고. 예,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데 오늘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클래식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유 버거워 어려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클래식에 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중문화를 좀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희 클래식계 제가 있어 보니까 예. 많은 분들이 예중, 예? 예고, 예? 예대, 유학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만나는 분들이 부모님도 음악을 하는 확률이 높고 맞아. 그리고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예. 스킬과 테크닉에 좀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예? 뭐 예를 들어서 예능을 대중문화 예능을 보면은 예. 앨범을 냈다 아이돌 가수가 그럼 앨범 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라디오스타 나와서 그쵸. 개인기를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아, 저 친구가 저렇게 재밌는 친구인데 앨범 냈나 보다라고 예. 해서 찾아듣게 되거든요. 예, 예, 예. 그런 뭐 방송에서 써도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네? 좀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는데 클래식은 너무 직접적이었다. 그렇죠. 스킬과 테크닉으로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언어도 어렵고 또 내가 모르는 곡을 들어야 되는 교육을 듣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공연장에 가기가 네. 쉽지 않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일 푹 잘 수 있는 건 클래식을 틀어놓고 레위기를 읽으면 제일 깊게 잘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수면용으로. 그럼요. 예. 근데 신앙을 가지신 건 그러면 언제부터 모태 신앙이에요? 예, 다행히 제가 그 생긴 거가 예.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 진짜요?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주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부모님이 다행히 예, 예. 예, 믿으시고 또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셔서 예. 목사님 아들이세요? 그건 좀 놀랐네요. 예. 외모만 보면 다들 이슬람교도인 줄 아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 모태신앙이시면서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네. 야 오늘 얘기거리 많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네. 목회자 아들이면 네. 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은데. 네. 플랜 A, B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 자녀분들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는데 그렇죠. 보통 플랜 A는 이제 버리는 카드로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플랜 B는 이제 집중하는 카드인데 예, 저희 예. 집도 예외 없이 예. 원래 이제 저만 낳고 안 낳으시려고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한 4살 때까지 저를 보고서 예? 아, 얘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 더 기도를 해서 동생이 낳았다고 들었는데 여분을 하나 가지셨군요. 네, 보험이죠. 예? 그래서 동생은 이제 병원장이 됐고 예. 의사가 됐고 저는 이제 교육적으로 프리하게 예. 이제 내도서 예술가가 됐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둘째 정말 잘 낳으셨네. 예, 지금도 둘째랑 더 친합니다. 근데 본인은 힘든 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시선이 목사님과 이게 딱 그러니까 목사처럼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때는 참 그게 싫었어요. 그죠? 지금 되돌아봐도 네. 과도한 관심과 그리고 무조건 올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네. 제약과 네. 이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을 이렇게 그때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때 고통스러웠던 부분들이 네. 지금 저에게는 광대로 살아가는데 예술가로 살아가는데 너무 엄청난 와.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끼가 좀 많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왜 그런 애들 있잖아요. 쫙 쳐져 있다가 오락 시간 되면 거의 막 진짜 길길이 뛰다가 공부 시간 되면 푹 자고 일어나는 이쪽인지 아니면 조용하면서 속안색 있는데 별로 그렇게 눈에 안 띄는 아이였는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저는 말씀하신 두 스타일 다 아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날씨가 좋잖아요, 집사님. 예, 예. 오늘 예. 오는데도 너무 태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 예, 예. 저는 학창시절에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예. 얘들아, 예. 저 밖에 태양을 봐라. 우리가 지금 여기 교실에 짱 박혀 있어야겠냐. 나가자.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고.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학교 선생님들에게 지금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선생님들 자녀분들 결혼하면 예. 제가 축가 다 불러드리고 은혜를 갚고 있습니다. 공부하고는 조금. 먼 정도가 아니라 저는 완전히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네, 저 자체 네. 휴가 기간이었고요. 어허. 예, 그렇게 시험을 잘 안 봤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사실 인기가 있거든요. 선생님한테는 어떨지 모르지만 반에서는 야, 쟤랑 놀면 우리 너무 재밌어. 이런 네. 친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컴퓨터가 많이 없었으니까 손으로 출석부를 이렇게 쓰잖아요. 체크하죠. 예, 근데 예. 제가 보통 이제 한 11시쯤 일어나서 예. 12시 학교가 돼도 밥 먹고 자체적으로 이제 퇴근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경희는 어디 갔니 하면 선생님 경희가 죄송한데 먼저 네.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본다고 하면 다 이렇게 덜썩 및 예, 예. 이제 조퇴로 뭐 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예. 칼로 이렇게 긁어줬어요. 저는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게 출석일수가 모자라면 졸업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 친구분들이 되게 예, 의리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졸업만큼은 시키자. 그렇죠, 그렇죠. 대동단결해서. 근데 이제 그건 그렇듯이지만 주일은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일 거고. 예.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죠.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불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 불편하다고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하, 왜냐하면 예, 아버지께서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하셔서 30살에 예. 이제 장신대를 들어가셨으니까 예. 실제로는 굉장히 늦게 목회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학교 전학, 저는 이제 초등학교 예. 전에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예. 전학을 교육 전도사 시절 때 5번 전학을 갔고 마지막에 대전에 개척을 하셨을 예. 때도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예. 갔는데 예. 저는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름성경학교, 예? 문항의 밤 이런 예? 부분이 삶의 낚시였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예, 예. 그래서 타자기로 주보도 만들고 제가 직접. 그래. 그리고 전도지도 예. 제가 그때 대전 유성구 어운동 한빛 아파트 살았는데 네. 그때 아파트가 막 설 때 3,000세대였는데 예. 엘리베이터가 들어서기도 전에 예. 18층까지 다 올라가서 스티커로 전도지 붙이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도 목사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하셨네. 예,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행복하고 그 교회 안의 컨텐츠는 즐거웠는데 예. 교회 밖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의 아들이라는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예. 그런 잣대가 예. 그때는 조금 잘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은 풀지 않았나 학교를 안 간다거나 할 거 많죠 학교 네. 안 가도 저도 그쪽이었으니까 예. 근데 음악적인 재능이 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빛을 발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어릴 때 음악가 되는 꿈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 음악가 꿈은 전혀 없었고 네. 단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찬양대를 예. 계속 했었죠. 아하.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못 갈 정도의 이제 성적이 되니까 어머니께서 그 노래 두 곡만 외우면 알아보니까 성악가 시험을 볼 수 있다던데 어떠냐. 그래서 고3 8월부터 한 번도 안 했던 노래를 예, 물론 관심은 좀 있었는데 전공을 할 줄 몰랐고 예. 그리고 또 이 레슨비가 솔직히 개척교회 목사님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모님께서 참 잘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예중 예고해서 예술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냥 두 곡 외워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도 예. 미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공고 농구 상고 다 떨어지고 그 아직도 기억나요. 오락실에서 철권을 하고 있었는데 예. 오락을 하고 있었는데 예. 친구가 달려오는 거 경호 예. 우리 예. 고등학교 갈 수 있게 됐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니까 인문계가 미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대전에서 그때 당시에 대전고 충남고 서대전고가 3대 명문인데 네네. 서대전고에 미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 포함해서 걸렸네요? 47명이 그래서 그 일단은 군단이었죠. 47명이. 예, 그렇죠. 예. 한 반이 형성된 거죠. 그렇죠. 이게 예. 그 이제 뭐랄까 좀 모자란 친구들이 예, 네. 47명이 있었는데 예. 너무 즐겁게 다녔죠. 그 친구들이랑. 공공우만도 팔고 예. 뭐 뽑기도 팔고 어허. 그 이제
이 인력거 같은 그런 것도 장난도 치고 하면서 너무 재밌게 학창 시절을 보내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저랑 너무 비슷하지. 저는 그렇게 뻥튀기를 팔았어요. 저랑 확실히 세대는 다르네요. 다르지만 장사됐네요. 정말 사업에 관심 많았어요. 예, 저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래 두 곡을 네. 이제 외워서. 그럼 그게 고3이었어요? 고3이었습니다. 고3 때? 8월이었습니다. 8월에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바로 시험을 또 남자라고 예. 아,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 싶어서 서울대하고 한양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그렇죠. 예, 그리고 재수해서 예. 내신과 수능을 좀 덜 보는 학교인 예. 경희대학교 성악과에 입학을 했는데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동기가 40명인데 예. 대부분 다 예고를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저를 제외하고 다 예수고등학 예. 출신이라 예. 학교 들어가니까 뭐 당연히 또 성적은 안 좋았죠. 근데 궁금한 게요. 네.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 성악기라도 해라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그 8월 달부터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럼 레슨 선생님 붙여주잖아요. 네. 레슨 선생님 앞에서 노래 불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레슨 선생님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봐주셨나요? 목소리는 좋아서 네.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버지 직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딱 어머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는 옷을 보고 딱 판단하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 직업이 어떻게 되시냐. 남편분 직업 어떻게 되시냐 해서 개척해 목사라니까 나도 목사님 아들인데 경희는 노래 안 시켰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서 방에 있는 CD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한 5천 장이 넘었어요. 네. 이거 2만 원씩만 해도 1억이 넘는데 내가 돈 없이 노래해 보니까 초반에 너무 고생을 한다. 그래서 되도록 공부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어머니는 지푸라기도 닿는 심정으로 서울에 와서 오디션을 본 건데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엘리베이터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래 시작한 계기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가 우시는 게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그깟 음악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월등한 아이들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급이 다르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같은 반에 있지만 어때요? 전 잘 모르지만 잘 못 섞일 것 같고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이고 나는 왠지 딸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어때요? 명확하게 있죠. 그죠? 카르텔이 예. 클래식계만큼 카르텔이 명확한 데가 없어요. 그래. 예. 그런데 저는 지금도 집사님, 목사님 저는 그 언론에 나오는 걸 믿기보다 요즘에도 저는 어떤 걸 보냐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지만 저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의 펀드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네. 돈의 흐름을 봅니다. 그러면 요즘에 브라질 올라가네. 러시아가 떨어지네. 인도가 올라가네. 그걸 보고 나서 언론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흐름 자체를 제가 먼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러시아 전쟁 나기 3주 전부터 알았어요. 갑자기 마이너스 20, 30%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구나 하니까 있구나. 바로 3주 뒤에 전쟁이 나더라고요. 마찬가지 클래식계도 지금 서울 인구가 1천만 명 기준으로 네? 예술의 전당에 티켓을 구입해서 가는 사람이 3만 명이 안 됩니다. 네? 997만 명 클래식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3만 명의 시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카르텔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 시장은 997만 명으로 향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학석사를 마치고 예. 이태리를 빨리 갔다 들어와서 아하. 저는 승부수를 경영학 박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페라랑 드라마를 융합한 오페라만한 장르를 만들어서 예. 클래식의 대중화는 저는 틀린 단어로 생각하거든요. 예. 클래식은 대중화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어요. 예. 저는 클래식의 다양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예. 근데 1단계에는 예를 들어 바리톤은 고성현, 예. 소프라노 조수미, 예. 소프라노 박미자 예. 이런 분들이 1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카르텔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이 1단계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유입하는 단계인 3단계, 4단계, 5단계 내가 있자.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노래에만 매달리는 게 예, 아니라 예, 예. 노래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고 응? 그 외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 예. 저를 객관화시켜서 예. 내가 노래 1등이 되지 않아도 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네.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받잖아요. 막 1등 되려고 막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큼 힘든 여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 노래를 잘한다 1등이다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투표에서 1등 만들고 2등 만들고 코미디 아닙니까? 예술의 1등이 어디 있어요? 도밍고, 까레라스, 파바로티 세계 3대 테너라고 하잖아요. 근데 파바로티는 목소리가 얇고 까레라스도 또 얇은 편이에요. 도밍고 두꺼운 편이거든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차로 치면은 스포츠카 세단, SUV인데 내 취향 차이인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그렇게 말을 맛있게 하세요. 잘 먹습니다. 라디오에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선배님 앞에서.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클래식의 대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거고 그거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잘 모르는 게 오페라만? 네. 그건 뭐예요? 그 오페라와 드라마를 융합한 장르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페라는 서양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좀 데이터를 제가 예술 경영학적으로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페라는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잖아요. 그렇죠? 뮤지컬도 서양에서 들어온 장르입니다. 지킬레나이드도 요즘 많이 보고 노틀담도 파리도 많이 보고 위키도 보고 하잖아요. 이 새 뮤지컬이 저작권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에 있습니다. 집사님이 티켓을 20만 원 주고 샀으면 10만 원 가까이는 그 나라에게 송금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장르를 가지고 있는 원천 IP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인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네. 우리나라 GDP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고 있는 선진국에게 문화적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페라는 이탈리아, 드라마는 미국, 이걸 융합해서 오페라만은 대한민국의 장르다. 그래서 저는 특허청에 일단 상표 출원을 하고. 그러면? 예. 제가 이제 대한민국의 장르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오페라만 안에는. 그 전에 오페라는 오케스트라도 나오고 합창도 나오고 막 이렇게 복잡했잖아요. 저는 뮤직비디오 MR을 만들어서 저 단독으로. 최근에도 지난주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이틀 동안 제가 오페라만 했는데. 단독으로 혼자 나와서 뮤직비디오와 함께 프레젠테이션 노래를 100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공연을 150회 정도 합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하는 걸 100회 정도 하고 50회를 극장에서 해요. 우와. 그렇게 되면 혁신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사람들이 관심 없었던 오페라를 오페라뿐만 아니라 한국 가곡도 넣어서 흥미롭게 만든 다음에 저의 목적은 자, 오늘 내가 모차르트 오페라 돈조바니 피가로의 결혼을 맛만 보여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국립 오페라단에서 사는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하우스에 사는 티켓을 사서 구입해서 가라. 한마디로 저는 플랫폼 장르인 거예요. 인포메이션 안내하는 장르. 오페라만은 그 중간계입니다. 그러니까 맛배기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자성어로 미리 보기. 예, 미리 보기.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근데 새로운 장르를 시작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만류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아, 너무 재밌는 반대가 있었죠. 실제로 제 지도 교수님은 제가 예술경영 박사를 한다고 했을 때 저 안 본다고 하셨어요. 그런 거는 노래 못하는 애들이 이론하는 거야. 쉽게 가려고. 야, 너는 너 키에 너 목소리에 무대에서 노래만 해야지 왜 이론을 하려고 하니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했을 때 반드시 실패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딱 봐도 목사님, 주사님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승부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더 꿈틀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본인이 간 길 위에는 실패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안 가봐서 몰라. 예수님도 갈보리로 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간 길 위에는 실패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영역이 줄어들게 돼요. 저는 그래서 저한테 뭔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더 약간 그 카타르시즘이 느껴져요. 뭔지 알아요. 요거 한번 해봐야지. 개척자 도전 정신이 아주 강한. 우리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땡기거든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 안 된다 그랬어? 내가 해볼게. 이런 약간 여기서 뭐가 꿈틀거리는 거죠.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몇 회 공연을 하셨어요? 15년 동안 한 2,000회 정도 했죠. 네. 대단하시네요. 아, 즐겁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시작하셨을 때는 오페라마가 뭐야? 이랬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도 네. 솔직히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리액션조차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음악 이 차트를 보면 내가 좋아서 듣는 게 아니라 1위, 2위, 3위를 누가 많이 들었대로 해서 듣잖아요. 그렇죠. 아, 주관적이지 네,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객관화시켜서 내가 좋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거라고 약간 착각을 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나라 머릿속에는 그래서 기초 예술가들의 티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소프라노 조수미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조수미 선생님 이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아 내가 똑같은 성악가 바리톤으로 봤을 때는 절대 뛰어넘지 못하겠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개런티드 조수면서 한번 이겨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바리톤으로 갔을 때는 불가능하다라는 깨달은 거죠. 그런데 오페라마라는 장르를 가져갔을 때는 얘기가 다른 거죠. 이거는 컨텐츠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아주 흥미롭고 지금은 누구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러면. 없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 독점이네. 완전 독점이죠. 그렇죠. 예. 그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저에게 저작권이 있고 제가 또 워너뮤직에 좀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로 소속된 제가 이제 있는 동안 거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는데 때때로 어떤 분들이 최근에도 허가 없이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포스터가 날라와요. 그럼 걸리는 거잖아요. 네, 걸리는 건데 저는 절대로 법정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저는 원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그러네. 진짜 원조가 되는 거죠. 원조 족발집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최고죠. 네. 예, 원조는 그 누구도 못 따라가는 거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뭐 이런 애가 다 있지라는 표정으로. 근데 부모님의 교회가 시끄럽거나 문제가 생기면 또 그게 나에게 영향이 오잖아요. 그런 그렇죠. 적은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개척을 하시고 이 대덕 연구단지 쪽에 하셨어요. 그래서 잘 돼서 이제 유성구 궁동에 건축을 하게 됐는데 신천지 2단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분란이 나서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가 이제 시골 논산에 목사님으로 가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지 꽤 됐죠. 됐는데 그때 시간을 더듬어 보면은 그것도 정말 그때는 죽을 정도로 싫었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학교를 서울에서 전 다니면서 주말마다 대전에 와가지고 한 교회 안에서 기존의 교인들은 잘 섬기던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을 잘 못한 거니까 그분들이 모시고 목사님 또 계셨어요. 한 교회 안에서 두 명의 목사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꽤 오랫동안 겪었죠. 그런데 목사님, 비사님 결국 옛날 얘기잖아요. 하나님 의도하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만큼 힘든 일이 저희 인생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대학생 때 제 동생 고등학교 때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아요. 어떤 그거보다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겪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일들은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도 안 되게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마침 그때 막 여러 가지로 다 겹쳐서 다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전의 금강 그쪽에 자살 기도를 했어요. 솔직히는 그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또 해군을 나오고 라이프가드라 결국적으로 수영을 잘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그거보다 힘든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 입장에서는 약간 과수원에서 비닐하우스에 있는 음악하는 분들의 형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연습실에서 연습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뭐 너무 하나님께 다양한 경험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도대체 10개의 직업으로 살 수가 있냐. 근데 저는 지금보다 10개의 직업이 더 생겨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렇죠. 시각으로 우리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시각 따위는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목사님.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이 의도하시면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 그릇 키워주시고
감당할 만큼 또 일도 주시니까 그런 거지. 네. 그럼 많이 감당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지금 보니까 앞으로 더 감당할 수 있는 네. 여유분이 있지 않나 예, 싶기도 해요. 예, 네. 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대부분 멀어지잖아요. 네? 네? 상처받고 멀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건가요? 진짜 싫었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는가. 그러니까 대놓고 얘기해서 그 제가 만약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로 여유 있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이런 거 안 겪어도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도 얼마나 파워 있어요. 교수님들 다 알고 정치인들 다 알고 경제인들 다 알아요. 근데 죄송하게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정말 순수 목회자와 사모님이거든요. 제가 활동할 때 너무 그런 생각이 났죠. 와, 왜 이렇게 내가 힘없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 속 표현으로는 괴물이 되는 것 같고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게 태어난 것보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새벽에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게 얼마나 더 큰 건지 요즘은 깨닫고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 상황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사실 독립성이 빨리 키워졌어요. 맞아요. 네? 독립성이 맞습니다. 빨리 키워지고 그리고 엄청난 걸 이렇게 물려받으셨는데 믿음을 유산으로 받으셨지 그리고 축복을 유산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부모님의 축복이 아들들에게 계승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시련 없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 굉장히 형통하고 평탄할 거예요. 아멘. 네. 그게 감사합니다. 목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이지 않을까. 갑자기 그러니까 배가 아프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뛰어났어 하는 시간이 있으세요? 예, 저는 그 주일 예배하고 예. 그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중에 또 지휘를 제가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이틀은 예. 무조건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만 들어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지은 제가 그렇게 많나 봐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예. 그 이른바 3일 동안 세상에서 내가 부족했던 점을 회개하고 다시 또 3일 동안 회개하고 이런 루틴을 하고 있는 예, 시간이 벌써 예.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은 일주일에 이틀은 예. 오롯이 교회에서 주님께 봉사하고 헌신한 시간을 예. 가지려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초청들도 굉장히 네 찬양 특송을 원하시는 데가 좀 있어서 예, 예. 예. 부족하지만 예. 또 하고 있습니다. 뭐 1년에 몇 번 정도나. 제가 오페라만 콘텐츠 안에 아까 예. 말씀드린 예. 총 7개 콘텐츠가 있어요. 뭐 정신나간 자고 키스하다, 뭐 한국가고 전상서, 뭐 오페라 보기 전 오페라만 이렇게 쫙 있는데 예. 그중에 마지막 콘텐츠는 오페라만 하소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소리로 서다. 오페라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지금 예산이 풍부한 교회는 지금 또 저는 그런 거를 절대 또 깎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하지만 또 예산이 없는 교회는 그냥 또 마음으로 다해서 가고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을 쪼개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하고 멀어지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전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 저 떠나시면 안 돼요. 저 버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할 때 네. 조금 제 방식이 뭐냐면 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하나님 딱 앉아있는데 네. 국가별로 데이터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모니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네. 한국 모니터가 좀 바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새벽 기도도 하고 네. 수요예배도 하고 그렇죠. 철야 기도도 하고 네. 주일날 예배 몇 번씩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도가 얼마나 많이 네, 올라와요. 네, 네, 네. 그러면 그 우리 뭐 댓글창 올라오는 것처럼 계속 올라올 텐데 대부분 기도가 원트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 지사님 네, 네. 저 멀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원합니다. 저 자식이 좋은 직장 가지게 해주세요.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대부분 다 원트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피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눈에 띄기 위해서 저 기도를 원트로 안 하고 퀘스천으로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아시죠? 아멘. 그러면
혼자 이렇게 올라올 때 제 것만 빨간색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이상한 기도니까. 나랑 겹치는데? 이상한 기도잖아. 이상한 그쵸? 기도.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얘는 뭐지? 이 자식은 뭐길래 주님 아시죠? 아멘하고 끝나는 거야. 그럼 저는 그 다음부터 행동 반경이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직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시지요 하는 이 그냥 간단한 기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오페라마 처음 만들었을 때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정말 솔직히 말장난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봉이 김선달이라고 그래요. 오페라는 이탈리아에서 만든 거고 드라마는 미국에서 만든 건데 단어 조합해서 네가 뭐 하려고. 근데 그거 제안서 만들어서 지금 막 사원, 대리, 주임 이런 분들에게 문전박대 당하면서 두들기고 그런 시간을 제가 5년 이상 겪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 왔을 때 제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게 많은 선배들 쫓아다니며 술자리 가서 어떻게든 네트워크 넓히려고 그런 시간을 10년 가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 기업의 대표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정교수 뭐 같이 할 거 없는지 좀 가둬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건데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10개 정도 실행하면 되는 게 한두 개 될까 말까예요. 지금은 솔직히 그게 좀 늘어나 3, 4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 신앙인조차 주님께 응답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주님을 미워하잖아요. 베드로가 따로 있나요?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배신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쵸. 응답이 올 때가 아니라 응답이 내 기준에 오지 않을 때 그거조차 응답이라고 믿는 그 시간이 저는 변별력이라고 생각해요.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만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결혼하신 분도 하나님이 주신 짝? 결혼할 친구를 데려왔는데 집이 믿지 않는 친구였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계속 좀 늦게 했거든요. 30대 후반에서 안 하니까 이제 두 분이 너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혼자 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을 드시더라고요. 제발 모셔만 와달라. 결혼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가 왔어요. 예. 그래서 11년 연애해서 예. 11년 연애해서 피아노 저는 피아니스트인데 예, 저랑 결혼을 했고 예, 지금 이제 한양대에서 예. 겸임 교수로 하고 있으면서 저랑 예수는 그럼요. 제가 지휘하는 교회의 반주자입니다. 아주 고마운 게 스스로 저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녔어요. 신앙을 스스로 갖게 돼서 근데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네. 11년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어때요? 그게 신혼의 느낌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결혼을 그렇게 연애를 길게 하면 어르신들이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하죠. 예. 네. 일단 제 결혼식이 다들 제가 초혼이 아닌 줄 알, 재혼인 줄 알더라고요. 초혼인데. 그 예전에는 연애할 때 만났다가 이제 각자 집으로 가잖아요. 근데 각자 집으로 가지 않고 한 집이 있다라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 지금도 좀 신기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좀 아내한테 고마운 건 뭐냐면 제가 워낙 일을 좋아해서 제가 결혼을 솔직히는 생각을 잘 못했던 이유가 저는 나중에 목사님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게 꿈이에요. 아프리카에 극장을 지어서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직접적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쓰리쿠션은 제가 극장을 지어서 그래서 예술경영 박사를 한 거거든요. 극장을 지으면 학교도 생기고 교회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아프리카의 선교가 더 활성화되겠다는 생각, 문화 선교인 거죠. 그런데 그런 꿈이 있으니까 저는 경험이 많아야겠다 싶어서 정말 아침 지금도 어떻게 보면 7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일에 미쳐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11년이 많은 사람이 요즘 시대 어떻게 11년을 만났냐 하지만 저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걸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아주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기도를 해주고
고맙네요. 네, 그럼요. 네, 좋은 짝 만나서. 이제 뭐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공연도 그렇고 또 의미 있는 공연들도 좀 하고 계신다면서요. 뭐 많이 하시던데요. 또 네. 보니까 뭐 장애인 인식개선 응원 발매? 맞습니다. 이거 뭐예요? 장애 예술인을 위한 오페라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예? 이제 우리가 솔직히는 다 장애인인데 몸이 성하다고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 콘텐츠도 만들고 있고 예. 얼음처럼으로 허공을 또 우리 아무래도 오페라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서양 작곡가 외에 네. 우리나라 문화 유산을 제가 지금 발굴하고 있어요. 오, 제주도에 있는 제주 해녀 예.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 등재되기 전에 예. 일본의 해녀 아마랑 경쟁할 때 예. 제가 그 노래를 만들어서 우와. 뉴욕 메트로폴리탄과 카네교를 전 세계에 이제 투어를 하고 어떻게 보면 등재됐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예. 지금 기여를 하는 점이라든가 그런 점들을 제 오페라만 콘텐츠 안에 같이 넣어서 이제 요즘은 ESG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S, 소셜 예. 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특별한 활동을 하게 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예. 그것은 제가 예중력으로 안 낳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술적 테크닉으로 달려가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근시안 쪽으로 그것을 조금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딘가. 지금 우리나라는 80년 만에 280에서 10위가 됐잖아요. 얼마나 빈 공간이 많겠습니까? 그쵸. 정부와 산업화를 거치면서 빈 공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산업이 앞으로도 더 발전을 할 텐데 실제로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교통사고율, 노인 빈곤율이 1위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을 때 어두운 부분이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걸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예술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스킬과 테크닉만 연구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처럼 예. 다른 방향의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쪽인 거죠. 그게 좋아한 네. 거죠. 네네. 예. 그럼 앞으로는 또 뭔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앞으로 계획은? 네, 저는 주님께서 목소리가 허락하시는 날까지 무대에 설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목소리 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도해 주시는 방향에 따라서 네. 그것이 경영이 됐든 네. 경제가 됐든 네. 또 방송이 됐든 어떤 부분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익스피어런스와 레퍼런스를 쌓은 다음에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너가 가라 라고 하시는 그 시기에 아프리카로 가서 극장을 짓고 문화로서 선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 통일에도 기여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 뭐든지 답이 깔끔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정경희 이사님께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시편 125편 1절인데요.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네.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저 멋진 목소리를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
마냐.